네, 사랑했습니다. 음센 되었을 때는 이제 형이 이제 키 커다 보니까 눈이 자연스럽게 갔죠. 네. 근데 그러기는 또 이제 랩 너무 잘 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, 저 형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 꿨었죠. 일단 관린이가 처음 회사 왔을 때 회사 분들께서 되게 너랑 똑같은 애가 한 명 들어왔다 해가지고 나랑 닮기 참 쉽지 않은데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갔죠. 네. 근데 되게 저를 존경하는 아니 되게 좋아하는 눈빛으로 봐가지고 그때 같이 들어왔던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눈이 가고 좀 더 잘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사실 그냥 재밌는 거 하고 싶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그냥 뭐 들렸었는데요. 이제 감사하게도 회사 직원분께서 이제 진지하게 받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유닛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네. 아시다시피 우석 형 이제 98년생이고요. 제가 이제 01년생 그래서 이제 9801이라는 앨범명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앨범 우석 형이랑 저랑 이제 합쳐서 이 Can Me 그리고 이 시너지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한번 표현을 하고 싶었었습니다. 네. 그 중에서 이제 두 곡은 우석 형의 솔로곡이고 두 곡은 제 솔로곡이에요. 그래서 제 솔로곡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이번 트랙 하이피라는 곡 갓세븐 잭슨 형께서 이제 감사하게도 네. 예, 프로듀싱 해주셨습니다. 네, 팅웬라는 팀에서 이제 너무 좋은 곡 주셔서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4번 트랙 Good Feeling은 이제 저희 엄마 저 부부와 이제 뭔가 저에 대한 그런 소개나 제 이야기를 담아서 그런 좋은 에너지를 아마 들어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그런 시간도 오래 여기 무대 위 담고 싶던 우석이 형이라서 있어 우리 뭐든 할 수 있어 우리 저는 이거 그 우석관린 9801 우리 라는 가사 똑같아요? 네. 왜냐면 진짜 작업실에서 딱 이 두 마디 남은 거예요. 다른 작업 다 했었는데 딱 이 두 마디의 공간은 남았는데 갑자기 그냥 뭔 얘기 수다 떨다가 갑자기 우석관린 그러면 이 멜로디 짜가지고 네. 가사 바로 붙이고 들어보니까 와 이 노래에서 진짜 긴장이 킬링 파트라고 생각해요. 둘 다 같이 네. 그리고 심지어 둘이 같이 만들었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 부를 때마다 신나요. 네. 와, 지금 여태까지 사실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제 엄마 색깔은 약간 미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죠. 네. 사실 저는 그뿐만 아니라 또 맞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항상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이제 와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네. 마음은 이제 중요하죠. 이번 앨범 말씀 해주셨다시피 이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우석 형이랑 케미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너무나 이 기회를 잘 잡고 싶죠.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급하지 않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형이랑. 네, 그래서 그냥 편하게 준비했다가 오는 순간 이제 오늘 온 것 같아요. 굉장히 재밌는 과정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막 부담이나 그런 건 없고요. 진짜 미래에 대한 기대 더 큰 것 같아요. 네. 그러고 나서도 이제 원원 활동대와 좀 다른 매력이 있다면 이제 대기실을 섰다 보면 이제 11명이 같이 대기하고 있으면 되게 막 너무나 재밌지만 네.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. 이제 우석 형이랑 같이 대기실을 쓰면서 되게
혼자 있는 시간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에 되게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. 그다음에 형이랑 좀 약간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. 네. 이게 또 작업에 대한 되게 도움이 돼요. 네,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하고.